0010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JW중 외제약입니다. JW중 외제약, 은, 는 동사는 의약품의 연구, 개발,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며 치료제 중심으로 병원 시장을 선도하고 있음. 리바로, 트루페스, 시그마트, 악템나 등 강력한 오리지널 파이프라인, 세계 5대 수액제 브랜드로 오메가 3와 오메가 6를 이상적으로 배합한 3세대 3챔버 영양수액 윈어프 등을 보유. 피타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를 결합한 2제 복합신약을 국내 최초로 품목 허가를 받았음. 기업 개요-의약품의 연구, 개발,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 목적으로 설립되어 치료제 중심의 병원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며 수액제 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대시 주요 제품으로는 일반 수액 및 영양 수액이 전체 매출액의 약 35%를 차지하는 가운데 항생제 프리페넴, 고지혈증 치료제 리바로 등이 있음. 대시 표적 항암제 CWP-291 국내 임상 1비상, 통풍 치료제 유아어시 102 임상 3상 승인, 한국식약처,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 JW-1601의 FDA 임상 2B 진행 등 다수의 파이프라인 확보. 재무 대시 고마진 리바로의 매출 성장과 헬리브라, 약템나 등 오리지널 의약품의 매출 호조, 일반 수액과 영양 수액의 매출 확대 등에 따라 외형은 전년 대비 신장되었음. 대시 고마진 의약품 매출 확대에 따라 원가율 하락과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며 금융수지 개선, 법인세 부담 완화로 기타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 흑자 전환. 대시 혈우병 치료제의 연내 비항체군까지 보험 적용에 따른 성장과 고마진 제품. 리바로의 자사 생산 전환, 수액제 신제품 출시, 임상시험에 따른 마일스톤 유입 가능성으로 외형 성장 기대. 2023년 5월 15일 기준 장마감 JW중 외제약의 시가 총액은 5,595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JW중 외제약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311위입니다. JW중 외제약의 상장 주식수는 2,283만 5,036주입니다. JW중 외제약의 액면가는 2,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JW중 외제약의 퍼은 18.62배이고 추정 퍼은 10.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7.6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3.9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31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995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8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316원이고 추정 EPS는 2334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46배, 995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49%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32,667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3억 원, 312억 원, 63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53억 원, 마이너스 14억 원, 299억 원입니다. JW중 외제약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78번지 16%이고 유보율은 325.64%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79.35이며 전일